호랜소. 아들레 호랜소가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사이즈 255로 구입했는데, 그게 너무, 컸었죠. 커서 이제 사이즈 무조건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250으로 다시 왔습니다. 호랜소가 다시 와서, 55대는 약간 컸기 때문에, 핏감이 정확하게, 극상의 핏감, 이거는 뭐, 주제 사실인데, 이제 딱 맞게 신었을 경우에 과연 어떤 느낌일까? 앞쪽에 좀 남았었기 때문에, 전에는. 그래서 이제 250을, 한번 신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떠냐? 최고입니다. 최고. 아들러는 신을 때마다, 우선 발이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발이 불편한 게 전혀 없고, 이제 진짜 축가를 신었다. 제대로. 길이감 완벽하고요. 뭐라 그럴까. 그냥 사실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죠. 그냥 풀 캥거루다 하는 거. 만듦새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장점 이런 거는 뭐 충분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야마도쿄도 마찬가지지만 인조가죽이거든? 뭐 캥거루든? 어쨌든 지금 아들레가 만드는 축구화들은 뭐, 예. 예전에 뭐 예를 들면 키카 제품들 K777이나 KUAK라든지 그런 거를 신고,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인조가죽 신기 전에 여러분들 신고 좋아하셨었죠. 그때 느꼈던 거 지금 기억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K777 뭐 이런 거 아니면 KUAK 이런 모델들은 다 캥거루 가죽이었는데 그 제품을 신었을 때 느낌 어땠었는지. 그것보다 더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예, 호랜소고, 예, 진짜, 아무런 그게 없어요. 아무런 불편함이.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보시면, 발볼,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힐, 뭐, 힐에 뭐, 특별하게 뭐, 패딩 처리가 되어 있거나, 그런 게 없지만, 이 자체로서 신발이 완벽하다. 축구화로서 완벽하다. 뭐 이거 신는다고 축구가 하고 갑자기 뭐 슈팅이 뭐 엄청나게 빨라지고 뭐 커브가 막 그려지고 이런 건 아닌데, 야, 축구화가 원래 이런 거지 하는 느낌. 원래 축구화가 이랬었다. 예, 딱 그 느낌이에요. 아, 호랜소 이제 역시 이제 250이 맞네요. 55가 약간 컸던 게 맞고, 50으로 내려오니까 완벽하게 맞습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제 뭐, 이렇게 지금 제 발이 무슨 특별하게 뭐 두텁다, 뭐 높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사진상으로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대부분 여러분들도 이제 직접 사진을 찍어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여러분들 말도 생각보다 커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 생각보다는 발볼이 좀 이런 제품 신게 되면 늘다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통의 운동화를 크게 무리 없이 잘 신는 편이어서 발볼이 뭐 딱히 넓다 이런 느낌이 없는데, 지금 이 경우인 경우에는 뭐 거의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아웃솔이고, 길이상으로는 뭐 아주 짧은 길이는 아니지만
인조구장의 상태가 좋기만 하면 뭐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지금 뭐 신은 김에 자로마칸이랑 이렇게 각각 한 번씩 또 비교를 해볼까요? 어쨌든 뭐 이 사이드에 지금 어퍼 자체가 굉장히 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패딩이 안 되어 있다는 점에서 뭐 극상의 그 핏감 이랬더니 제 아는 후배는 신어보고 천상의 핏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브랜드 소위 말하는 메이저 브랜드에서는 도저히 그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핏감입니다. 제가 백날 떠더라 소용이 없는 게 이거 안 신어보시면 몰라요. 나이키에 뭐 베이퍼가 좋니 뭐가 좋니 뭐 스피드 포탈이 잘 맞아서 엄청 편하니 그런 얘기 아무 소용 없어요. 네. 결국 신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야마도쿄인데요. 인조가죽 모델 저희가 최근에 그 리뷰를 했었었죠. 방수 성능 뭐 이런 거 간단하게도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풀 인조 가죽이잖아요. 풀 인조 가죽이라서 확실히 호렌소랑은 또 느낌이 달라요. 뭐 신었을 때 제가 지금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라스트 핏의 그 차이가 있냐. 근데 그런 거 크게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홀드성 같은 것들이 그 천연 가죽으로 아주 부드럽게 밀착되는 거랑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르게 이 지금 이 발볼 이 전족부 이쪽 이런 쪽 부분에서의 홀드성, 타이트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요. 상당히. 그래서 야마도쿄만 해도 정말 이 괜찮은구나. 이건 뭐 바닥까지 가네요. 그냥 올블랙인데. 야마도쿄를 신었을 때도 지금 상당히 인조가죽으로 이 정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뿐이에요. 인조가죽으로. 거의 뭐 천연가죽과 상관없을 느낌을 그대로, 이거 지금 예전에 뭐 파라멕시코라든지 뭐 푸마에, 아니면 아식스의 그 인젝트라든지, 뭐 이런 모델 신었던 느낌 그대로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신었던 거에 제일 좋았던 게 아식스 샤페 모델이었는데, 근데 그런 모델, 느낌이 그대로 지금 살아있어요. 이 제품. 야마도쿄. 역시 좋습니다. 신발들이. 이런 거를 신어봐야 돼요. 축구에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축구, 좀 편한 축구화 신고 싶다. 내가 축구화 리뷰를 한다. 축구화에 대해서 전문적인 좀 지식을 쌓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아들러 모델은, 신어보셔야 돼요. 야마도쿄도 말 나온 김에 한번 신어보죠. 아, 저기 뭐지? 자로마칸. 자로마칸과 지금 야마도쿄는 저희가 곧 공동구매를 곧바로 진행할 예정인데, 야마도쿄가 조금 특이해요. 이거 차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야마도쿄랑 지금 그 자로마칸은 슈즈의 앞쪽, 여기 이쪽 부분을 구성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서 이 자로마칸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이 제품들이 거의 뭐 똑같이 만들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자로마칸은 지금 이 라스트가 완전히 다르게 설계 구성이 역시 예, 역시 달라요. 다르고, 제가 왜 그 공동구매 얘기를 할 때 이 자로마칸을 추천을 하느냐. 실용 영역. 다시 말하면, 이 축구화는 어쨌든 축구를 해야 되는 건데, 단순하게 발이 편하다고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호렌소가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제가 하지 않았던 야타가르슈 이런 제품들이 제일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 야타가르슈만 하더라도 지금 이 그 야마도쿄 어퍼와 라스트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타가르슈를 이게 풀케이 캥거루 버전이다 그러면 여기가 훨씬 더 부드러워질 테니까 아마 그 제품도 큰 장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풀 캥거루로 한다 그러면 어쨌든 이 호렌소가 있기 때문에 이 호렌소 제품을 쓰면 되지 않을까. 그, 좀 현대 축구에 더 가깝게 만들어진
형태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이 자로마 카드를 신으면 어떤 느낌이 나면 정말 파라멕시코 이런 거를 신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실용적 차원에서 우리가 경기를 한다. 이런 축구화들을 신고 그랬을 경우에 가장 그 기능적 차원, 킥에 할 때 안정성, 그 다음에 오프의 안정성, 슈즈의 홀드성, 그 다음 그라운드 밀착성,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실용적 차원에서 그 실용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발볼도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발볼 부분도 상당히 폭이 넓게 구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여기가 짧고 이 앞쪽 길이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넓게 구성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넓은 발들이라도 비교적 편하게 들어갈 수 있죠. 절개 부분이 넓을수록 이쪽, 그 다음에 여기 아쿠가 짧을수록 이런 부분들이 수용이 쉬워지는데 그런 장점들이 확실히 있어요. 이제 보시면 이 제품, 이 제품과 비교를 하더라도 이 길이상으로 여기가 조금 더 길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되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이 옆에서 보면 여기서 이까지 거리, 여기서 이까지 거리 이런 건데 요 차이가 사실은 큽니다. 축구와 핏감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실어보면 역시 자로마카는 실용 영역에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제품인 게 틀림없다 하는 느낌이고, 물론 이제 가끔 뭐 천연잔디에서 진짜 좋은 축구화의 감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호렌소 모델도 좋지만 좀 터프한 그라운드, 난이 맨땅이다 뭐 그런 분들은 또 물론 천연잔디에 뭐 갈 기회가 있으시면 천연잔디에서도 홀드성, 그 다음에 뭐 이제 자주 차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물에 젖더라도 인조가죽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내구성 같은 것들이 이제 뛰어날 수밖에 없고, 비가 아예 많이 오면 그냥 이쪽으로 야마터키로 넘어갈 수 있으면 되니까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모델이 이거 두 가지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제품을 구입하시더라도 아들러는 다 만족스럽다. 이 정말 추가 리뷰 뭐 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 하면서도 계속 느끼는 거지만 이 간단한 이 텅을 분리시켜 놓는 거 하나가 많은 거를 바꿔주는 거, 많은 걸 차이를 만들고. 그래서 아 이거 볼 때마다 이거 하나가 신의 한 수. 원래 당연한 건데 모든 신발이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화에서 지금 다른 메이저 브랜드들이 계속 이 텅 일체, 텅 리스를 계속 교집을 하고 있고 이런데 뭐 인조 가죽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를 그 저희 메시 밴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인조 오퍼를 그대로 절개를 해서 텅을 분리형으로만 만들어줘도 베이퍼나 뭐 스피드 포탈이나 그 다음에 뭐 푸마 제품 이런 것들이 훨씬 달라지지 않을까, 그 성격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제 자로마칸을 신었고 다시 자로마칸에서 호렌소를 넘어오면 어떨까. 네. 역시 스트레스가 없어요. 예, 역시 스트레스가 없이 발에 딱 맞습니다. 대신에 지금도 뭐 이 상태로도 느끼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이게 인조 가죽에 지금 패딩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워낙 얇게 처리되어 있는 인조 천연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 있는 것 자체로, 아니면 뭐 경기를 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체로 굉장히 편하지만 슈즈 자체가 그 격렬한 경기를 치르기에 또 특히 아마추어들은 장기적으로 신기에는 어쨌든 홀드성의 부족 문제가, 이 캥거루 가죽은 뭐 미세한 신축성에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러워지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 장기 사용에 따른 그 마이너스 요소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신는 것 자체로는 굉장히 정말 뭐 이것보다 더 좋은 편한 축구화가 있을까, 이것보다 발에 더 맞는 축구, 잘 맞는 축구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누가 신어도 이 제품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편합니다. 라스트 설계가 또 잘 된 이유들, 또 제 발이 특히 이제 일본 두 번째 발가락이 길면서 또 일본식 라스트에 잘 적응이 되고 잘 맞는
그러니까 보통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HG가 핏감이 더 좋아하셨던 분들은 뭐 더 쉽게 적응이 되겠죠. 더 편하게 신을 수 있고. 신어보면 신어볼수록 감탄만 나온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런 좋은 축구화들을 많이 못 봐서 그래요, 우리가. 이런 뭐 브랜드들, 이런 축구화들이 좀 많이 있으면 뭐 그러한 그 브랜드 아니면 제품별 그 차이점, 차별성 이런 걸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뭐 이제 나이키나 푸마나 뭐 아디다스나 풀캥거루는 거의 이제 생산 자체, 생산 및 판매 자체를 안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런 제품들이 갖는 의미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좋은 제품들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